아니 근데 아니 철하대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아니 철하대가 코로나 걸렸는데 아니 뭐 검사를 하라는 게 철하대랑 진짜로 만난 줄 아노. 아, 코로나. 아니, 코로나 지금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지? 와, 야, 하루에 11만 명씩 걸린다. 와, 조심해야겠다, 진짜로. 저 새끼 말 존나 씨발 서운하게 안 해. 와꾸가 코로나 걸린 거 같이 생겼다라는 거 존나 말이 심하네, 저 새끼 진짜. 개 같은 새끼. 이경민? 이경민 왜요? 아니 계속 최군형이 뭐 하자 뭐 하자 이러는데 내가 요즘에 대학대전이라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 최군형이랑 밥이나 한끼 먹을까? 가까이 사는데 이경민 왜? 뭐뭔일 있어 이경민? 봉준이 형, 예, 그,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잘 검사해서,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행복님, 이쁜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검사하겠습니다. 저도 검사하겠습니다. 네. 아, 죽겠네. 그 최근 형이랑 밥이나 먹을까요? 아,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새끼는 뭐 하는 거임? 왜냐? 저는 다 빨리.
원장님 좀 배려하려고 코칭 금지시킨 거 같아요. 알지 알지. 왜냐면 코칭 금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박 반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코칭 능력이 없어서 이거 아니에요. 왜냐? 코칭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또라이? 야, 그 밥 좀 야무진 거 시켜봐봐. 진짜 너무 야무진 거. 빠르게. 어, 예, 진짜 야무져서 죽을 것 같은 거. 또라이다, 또라이. 2인분으로 오실까요? 어? 2인분으로. 어. 국물 한식 시켜달란다. 국물 한식. 한식이야? 국물 한식. 또라이네. 야, 디코 와봐. 이 새끼. 와, 애들 다 연습 중이야? 하... 왜 지랄병이지? 아니 성진이 형이한테 했던 너의 조언들이 대박 템플이 너무 뽑았다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보고 있어. 아니 그리고 들어왔으면 좀 캠 좀 켜줄래? 아 예. 어. 예. 아니 왜 지랄병이야? 아니 내가 요즘에 좀 기운도 없고 이렇게 할 게 많다 보니까 이게 텐션도 떨어지고. 예. 왜? 아 이게 또 총장이다 보니까 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BJ가 힘들어할 땐 풍투데이를 검색해라. 국물이죠.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어나지 마세요, 죄송한데. BJ가 힘들 땐 풍투데이를 검색하면 그 사람이 왜 힘든지 나온다. 이경민. 어? 예? 지금 어? 잠시만요. 이경민. 어! 어? 아니 8월 달 모임? 아 제가 이제 총장이다 보니까 펀딩풍에 이런 게 좀 많아갖고. 예예. 아니 그게 아니라 8월 7월 달 말고 8월 달. 아 7월도 크니까 펀딩풍 맞고 막 그래갖고. 아니 뭐라는 거야 이 미친 돌대가리녀나. 뭐 이 돌대가리녀 7월달 말한 거 아니야? 아니 8월달 어. 아 6일이구나 지금. 아 씨발 한 10일 지난 줄 알았네. 아니 저기요. 예. 총장이라서 힘들다. 그쵸. 총장이라서 근데 죄송한데 당신 뭐 하는데요? 총장 아니 당신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엄청 힘든 건가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예? 예? 혹시 예? 예? 아니 뭘 신경 쓰는데 나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아 제가 이게 또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학생들 뭐 예. 시청자 수나 그날 뭐 이 또 뭐 이런 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예? 그 뭔 말 같지도 않은 개 같은 소리죠? 당신도 신경 써서 디니코 켜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예. 제가 예. 이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뭐한데 네. 학생들한테 편하게 하라고 만든 대학 아닙니까? 어 그건 맞죠. 근데 왜 당신이 안 편해요? 아니 당신이 편하게 하라고 해서 만든 대학인데 당신이 왜 편하지가 않나요? 질타한다고 해놓고서. 이거 또 맞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아니 학생들은 엄청 만족하고 편해하는데 네. 당신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역시 똑같은 성별이다.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로 예. 학생들과 똑같은 성별이다. 예, 좀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좀 약간 솔직하게 딥하게 말씀드리면 예. 아, 저희가 이제 또 나름 또 3연승도 하고 아, 예. 아,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예. 뭐 또 뭐 좋은 경기 보여주고 막 그랬다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뭔가 투표수도 그렇고 시청자도 안 나오길래 아 이게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도 많고 좀 역시 것 같아요. 예. 역시 이 새끼 척척이었네요. 처음에는 뭐 신경 쓸 게 많다 뭐다 뭐다 근데 이제 총장을 운영하다 보니 이제 뭔가 낙수가 그렇게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애들도 챙기는데 좀 그게 있고 제가 그럼 이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애들이 낙수 없다고 뒤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불만 사항이 나오나요? 아니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당신 그 제 유튜브 보면서 이런 예.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든 좀 내놔라 이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예 예.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예예 예. 사람이에요. 예예 예.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좀 진지하게 말해도 됩니까? 아 예 진지하게 한번 봐도 당신이 감성 호소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감성은 좀 다릅니다. 감성은 좀 다른 이유가 예. 그 김윤환 씨가 좀 체급이 있습니다. 크게 맞아요. 예 그래서 김윤환 씨 체급으로 이제 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이래가지고 학생들도 조금씩 체급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타 BJ 안에서는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경민 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3연승을 했는데도 그렇게 크게 그냥 어 3연승 했더라 대박이다 어 대박이네 이런 느낌이지 아 여기 대학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토리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3연승을 하면서 아, 여기 대박이다. 어? 진짜 이거 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할 냉정하게 스토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지금은 못 만든다 마인드입니다. 왠지 압니까? 왠지 아십니까? 왜죠? 당신은 감성 호소되지 않습니까? 예. 감성이 어떻습니까? 엄청 오래 이제 대학을 만들어진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정말 그 긴 스토리가 나오는 건데 당신이 지금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 스토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이다. 예.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게 단기간에 스토리 많이 만들려면 뭐 퇴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자퇴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누가 뭐 터트려주고 사건 터트려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그런 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치 않는데 그 뭐가 이게 좀 약간 3연승 했는데 별로 크게 이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낙수가 좀 적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대학 하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아 정말로 아니 뭐 누가 사고치기도 싫어 아 그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퇴하기도 싫어하고 퇴학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스토리가 나옵니까? 예. 그건 너무 욕심이죠. 왜냐면 이제 스타 대학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냉정하게 지금 누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주는 거 이제 펑구하는 거 보고 이런 시대는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각자 이제 스토리를 보려고 하는 건데 친화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토리를 쌓기 위해서는 좀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거를 벌써부터 이렇게 크게 고민하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의 이제 그 주특기 나 몰라라 성격이 나오는 것 같다.
당신 실제적으로 뭐죠? 그 나몰라라 그게? 당신의 주특기 나몰라라 성격. 저도 캠을 좀 켜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당신의 이제 나몰라라 성격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당신은 조금만 힘들면 어디로 이제 빤스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이거는 진짜입니다. 야, 당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제가 누누이 말했죠. 일본으로 가서 유학생활 하지 말고 무조건 BJ 해라 했는데 예, 가셨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바스포드에서도 아 근데 그거는 예, 뭐 당신이 이제 뭐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네. 예,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했죠. 네. 나갈 때 조심스럽게 나가야 된다. 아니면은 말을 똑바로 하고 나가라. 니의 의사를 표현을 해라. 근데 300만 원 주고 갈게요. 이거는 뭐 진짜 희대의 미친 새끼죠. 아, 예. 예,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슬슬 친하대 이게 힘들다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터져지겠다. 그의 습성으로 인해. 예.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좀 듣고 보니까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니요, 그런 습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있습니다.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네. 이번 친하대 와카전 못 들면 이 새끼 혼자 지랄 연병하면서 어떻게든 명분 만들어서 힘들다 연병하면서 그의 특유의 습성 나오면서 서서히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닙니까? 예. 아 그러면 그건 아니면 말씀드릴게요. 예. 동굴 쳐 가시겠네요. 근데 솔직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딱 그 떨어지고 나면 약간 붕 뜨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냉정하게. 네. 네. 붕 뜨는 시간, 아, 그러니까 네.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뭐 번아웃까지 아니지만 조금 막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 왜냐하면 한 아니 근데 난 당신이 참 희한하네요. 진짜 미친 새끼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뭐죠? 당신의 마인드는 거의 이거는 무슨 철구 두 배다. 아니 소소하게 그 다음에 부담 가지지 말게 운영을 하려고 싶은데 또 대학 선적은 쳐내고 싶고 그러면서 또 시청자는 많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별풍선은 또 쳐 많이 받고 싶고 미친 새끼인가요? 아니, 또라이네요 그냥. 아 그러네.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네요. 예. 아니 당신이 무슨 철군가요? 아니 욕심이 그득그득한 욕심 항아리 덩어리다 이거는. 예, 미쳤다 이건 욕심이. 아니 그릇은 간장종지면서 원하는 건 예? 왜 이렇게 큰가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당신은 이겁니다. 예. 정확하게 판결 내려드릴게요. 예. 말은 소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건 대대하게를 원해요. 진짜로. 아 정말로요. 말은 소소하게라고 하지만 그 소소방패를 쓰면서 돌아오는 건 대대하게를 원합니다. 예, 정말 마인드 자체는 대기업인데 근데 또 이 새끼는 제가 잘 압니다. 속으로 이 생각합니다. 아닌데? 난 절대 저렇게 생각 안 해. 저 새끼 말 틀렸어. 아, 내 말이 다 맞아. 아, 잘 알아요. 정말로 이 새끼 지금 방송에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 척척 하면서 지금 알아듣는 척 그 다음에 공감하는 척 그 다음에 아, 얘 말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인데 속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새끼는 내 마음 잘 몰라. 이 새끼는 지가 묻힌 데라서 지가 어떻게 알아? 자, 얘기는 공감 절대 못. 이런 마인드면 이 미친 새끼입니다. 정말로. 고집이 좆대요. 고집이 어느 정도로 좆대냐. 항상 말씀드리죠. 치킨 처먹을 때도 혼자 처먹는 새끼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고집 못 꺾어요. 이 새끼 고집 못 꺾어서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 새끼 친구가 되죠. 정말로. 제가 이제 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그 고집은 예? 뭔가가 당신한테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지금 뭐 재거리랑 그 다음에 이제 당신 실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명인 거지. 당신 사회생활 나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고집 피우면 당신 옆에 남아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회는 냉정합니다. 당신 마인드가 딱 17살 때 스파키즈 마인드랑 똑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당신은 그 고집 못 꺾으면 당신은 지금 32살에 그 아직도 그 정말 그 10대 때 고집 쳐남아 있는 이 모습 보면 그냥 대가리를 그냥 후려버리고 싶어요. 그냥 진짜 저 뒤에 있는 잠만보로 그냥 지그시 누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고집하죠. 맞죠? 아시죠? 예, 하죠. 예. 네.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그 고집을 꺾을 줄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지랄하지 마세요. 아 이건 진짜예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아 정말인데? 아니 물음표 뜨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진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뇌절할 때는 있죠. 그 다음에 고집을 예. 피울 때는 있죠. 하지만 이제 고집을 꺾을 때는 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 그건 듣고 보니 그러게. 네, 저 원래 계기가 뭔데요 그러면? 저 왜 그렇게 해야겠다 바뀐 건데? 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혼자면 그냥 조카라 씨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지금 직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있고, 예? 가족도 있고 이런데 이상한 척 고집 피워가지고 손해 볼 바에야 그냥 나 혼자 손해 그 정말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쓸데없는 자존심. 예? 그 쓸데없는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모든 사람 피해보지 않으려고 만드는 건데 당신은 진짜 마인드 자체가 개썩어 문드러진 이유가 주위에 조재걸이랑 그 실친 그 두 명밖에 없어. 거의 저는 그게 가족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와 정말 너무 좀 약간 당신은 그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저는 장담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 혹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보셨습니까? 맞죠. 예. 거기에 보시면 신구 선생님이 이제 그 나오시는데 그 극중 예. 역할이 고집이 진짜 세세요. 예. 딱 당신이 70살 먹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아 정말 아 진짜로 당신이 딱 노구 할아버지처럼 될 것 같다. 어 정말로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방송용 아니죠 속마음. 아 속마음요 진짜. 또 지랄이네. 봤죠?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아니요 장난이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또 지랄이네. 아니, 이경민은 항상 말합니다. 이경민은 제가 크게 조언해 줄 때마다 항상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선택을 해서 항상 1년 뒤에 말합니다. 봉준아 네 말 들을 걸. 항상 이 말합니다. 항상 진짜로. 아, 네, 이거 맞아요. 팩트인데요. 예. 아, 네, 정말 장난이고 아 이번에 진짜 한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예. 말씀을 드릴게요. 친하대 예. 솔직히 말해서. 예. 체급 없는 거 인정. 당신이 체급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 그건 인정. 예, 아니 당신이 체급이 없는데 어떻게 체급을 끌어옵니까? 근데 이제 캄성 같은 경우에는 김윤환 자체가 원래 체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체급 있는 이제 BJ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캄성 자체가 이제 엄청 커졌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 멤버 다른 대학에 안 꿀립니다. 진짜로. 아 정말 진심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그 따라하려고 김윤환 역할 이경민, 그다음에 김성대 역할 장윤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감성을 따라하지 말고 이제 친하대 쪽으로 친하대식으로 이제 좀 약간 어떻게 풀어 갈까 이걸 고민해야지. 감성 호소 좀 그만하시고요. 예. 예. 좀 친하대만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서 그런 쪽으로 푸십시오. 제발 쓸데없는 성적을 내야지. 뭐 그 다음에 4연승 됐는데 왜 그 뭐지? 아무도 이렇게 안 알아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제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예. 마지막 팩폭 하나 하면 캄성 같지도 않아요. 예. 진짜로요.
아 근데 저도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예예 예, 예, 예. 모티브로 삼은 거지 완전 예. 똑같게 한다는 그건 아니에요. 아 그쵸. 아 그건 아는데 감성 같지도 않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친화대식으로 풀어라. 아니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왜냐? 예. 저는 김민교 집에 가가지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좋게 봤어요. 예. 예,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학버드 감성이 진짜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인정. 아, 그건 인정이죠. 예. 정말로, 진심으로. 학버드 네. 감성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그 학버드 감성에 이제 학버드가 터지고 나서 이제 학버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 근데 학버드 그 감성을 이제 김학수가 잘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팩폭하겠습니다. 이경민이 잘 내고 있는 거였어요. 예. 김학수는 학버드의 허상이었다. 예. 정말 학버드의 허상이었다. 예. 학버드는 이경민빨이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학버드 감성 내면서 좀 잘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심으로.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다른 애들, 아, 그, 뭐야, 저기 있는, 친화대에 있는 멤버들. 낙수 신경 쓰는 사람들 몇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알아서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은 이제 다 열심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경민 감사합니다. 씨. 예. 일단 당신의 문제점. 하, 좀 제발 그만 좀 고집 부려라. 죽여 버리기 전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시고요. 좋은 말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하십니까? 화요일 날? 예, 저희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예. 제가 두 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 눈 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아, 많죠. 예, 예. 한 명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팩폭 하나 때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렇게 말을 해도 안 바뀝니다. 예. 이경민은 잘 알아요. 정말로. 아. 바뀌었으면 이미 바뀌었겠죠. 예, 진심으로. 너도 똑같애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지성 억가충 새끼들이에요. 제가 왜 똑같습니까? 제 방송 좀 오래 본 척 좀 하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찐텐 한 번만 내겠습니다. 네, 정말로.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시청자 피드백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 너도 안 바뀌어. 너는 충들. 제발 좀 조용히 하십시오. 네. 아이고 10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저기 뭐야 총장님들이 다 고민이 많아. 근데 그 총장님들 고민은 진짜 총장밖에 몰라. 진심으로. 정말이에요. 총장 고민은 총장밖에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총장들 중에서 누가 힘들다, 누가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다 똑같겠죠?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은 척척 없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남순 감스트라 생각합니다. 예. 왜냐? 스타 비프로 게이머기 때문에 이게 운영을 하기에 스타 대학인데 운영을 하기에 좀 한계점이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아, 시조세까지. 예. 이렇게 세 명. 정말로. 저는 진짜 그 세 명을 리스펙합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정말 리스펙합니다. 왜 리스펙하냐?
아, 뭐 누구는 누구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아, 나 진짜 제가 리스펙 한다는 사람이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누구는 누구는 말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왜 리스펙을 하냐면 스타 비프로인데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명문대로 만든 게 진짜 대단하다. 예.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계점이 엄청 많을 텐데. 막히는 부분이 엄청 많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죠. 사람이 끝나면 많이 터집니다. 예.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오셨습니까? 네네. 네. 지금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아프리카죠. 오늘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스타 얘기, 보라, 대학 얘기하고 오늘 이분과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안 열었거든. 야, 문 좀 열어줘라.